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슈룹 9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들에서 패비 윤왕후를 추종하던 세력이 건재하고 윤왕후의 아들 익현대군이 중요한 역할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 예상이 맞아가는 모습이네요. 윤왕후와 익현대군은 이미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보다 더 궁금했던 성남대군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 텐데요. 데비가 태소용에게 말해줬던 벽보의 내용을 해석해보니 왜 그동안 데비가 성남대군을 미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벽보의 내용으로 비추어본 성남대군 출생의 진짜 비밀 이야기와 데비의 증오 원인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성남대군의 루머가 적혀있는 벽보의 내용을 읊어드릴게요. 높고도 높은 선왕의 장례식이 한창인데 구슬픈 곡소리 들리는 밤에 궁을 나서는 여인 하나, 상복을 입은 여인이 멈춘 곳에는 지아비 외에 다른 남자가 서 있네. 그날 밤 잉태된 아이는 용이 아닌 이무기네, 임금의 씨앗이 아니었네 입니다. 직역으로 해석해보면 임화령이 선왕의 장례식 때 외간 남자를 만났고 바람이 나서 생겨난 자식이 성남대군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9화에서 이오와 데비가 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전 영상들에서도 나왔던 대사들을 비추어보면 성남대군은 이오와 임화령의 친자식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데비는 왜 그렇게 친손주를 싫어했을까요? 벽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선왕의 장례식 때 아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선 철저히 데비 입장으로만 볼게요. 남편을 잃은 날에 손주가 잉태되었습니다. 이렇게 슬픈 날에 그토록 미웠던 며느리가 아들이랑 관계를 가졌습니다. 정말로 선왕의 장례식 때 이오와 임화령의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남대군이 태어난 날을 계산해보면 얼추 비슷했던 것이겠죠. 조선시대에서 보통 왕이 죽으면 아들은 꽤 오랜 시간을 상을 치룹니다. 그런 애도 기간에 성남대군이 생겼던 것이죠. 효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시대에 더군다나 많은 시간을 궁궐에서 보내온 데비 입장에선 화가 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었죠. 바로 역학적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이 작품에서 역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실제 조선시대도 그랬었고요. 많은 분들이 성남대군의 목에 있는 점은 제왕의 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우리는 데비가 성남대군을 서촌으로 쫓아냈던 것이 둘째 성남대군의 제왕의 상이 첫째 세자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역학적으로 전지적 데비 시점으로 보면 성남대군은 형이 아닌 아버지 이호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정리를 해서 벽보의 내용을 합해본다면 제왕이 죽은 날에 다른 제왕이 잉태되었는데 그건 아들 이호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데비 입장에서는 성남대군이 손주는 맞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뭉개고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위험 인물인 것이죠. 성남대군은 참 억울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의 내용을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데비는 임화령이 미웠다. 2. 데비는 선왕의 장례식 때 그 미운 임화령이 이호를 꼬셔서 성남대군이 잉태되었다고 생각한다. 3. 데비는 성남대군이 제왕의 상을 타고 났다고 생각한다. 4. 데비는 성남대군이 첫째 세자가 아닌 아들 이호를 왕에서 물러나게 할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5. 데비는 앞으로도 임화령과 성남대군이 미울 예정이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성남대군 출생의 비밀을 해석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